다섯 명 있어야 되죠? 예, 근본 장성급 군사회담은 07년 12월 개최된 이후에 횟수로 11년 만에 개최되는 군사회담입니다. 이번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. 오랜만에 개최되는 장성급 군사회담인 만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